먼저 실장 행사와 축하 공연이 있으며 이어서 제천문화 80집 출판 기념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문인협회 한인석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점 주목이 집게분장하는 초하의 계절입니다. 제천문인협회가 연례 행사를 하고 있는 10분 전에 이 시간을 찾아주신 매일TV 여러분 그리고 회원들 꼼꼼하십니다. 오늘 제천문학회 80집 기념식과 함께되는 제천사랑시화제 행사에 모두 이렇게 한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이 영감을 생각합니다. 특히 윤선식이 제천의 수장이신 이상천 시장과 홍소경 의회의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원리에서 오신 운동 천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2년이라는 제천문학의 역사를 고맙게 제천의 옥수호 선생이 문분을 큰 문학의 강의 공동하게 하면서 많은 노인들을 배출하고 있어 제천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천문학 80집 특집을 내면서 한편의 시편들을 낱낱이 보면 회원들의 누구가 음악을 듣는지를 알 수 있고 본회 속에서도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더 좋은 걸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전시되는 제천사랑 시화전도 특색있게 도자기 시화와 돌판 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시민들 앞에 나서겠습니다. 제천분들은 무엇이든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팬이 클보다 강한 문학 정신을 그대로 앞서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여기 계신 이상준 시장님께서도 시인을 쓰시고 문학을 아시는 문인이십니다. 제천문학 발전을 위해 조그만 돈까지 하나쯤 놓아주시기라 믿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업은 지역 문단의 기술을 갖고 선배 노인들의 관리 형태를 운영하면서 자라나는 후세에게 문학적인 감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민 여러분과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천문학, 제천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근 과장님과 담당자님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천 제천시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천과 훨씬지 이념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민선 7기에서도 시장 방침 중에 문화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신표 있는 문화 시장 방침 정하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천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옥서 건섭 선생님이 옥서 예술제를 하고 있지만 좀 더 풍성한 옥서 예술제가 되기 위해서 좀 나름으로 조금 자리를 완벽하게 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옥서 예술제 제가 지원해서 좀 더 제체를 대표 문화행사로서 잘 되고 싶도록 우리 홍승경 시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것도
드리겠습니다. 제 처녀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좀 소외되고 급박한 제 처에서 제 처녀를 어렵지 않게 지켜오신 제 처녀, 우리 온라인 여러분들 존경스럽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제주 문화 발전, 제주 문화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성공회원들이 약속했던 여러 가지 국민의 약속들을 꼭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천시의회 홍석영 의장입니다. 먼저 우리 제천군인협회가 이렇게 4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책을 한 권 출간하는 데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해서 겪는 그 산부의 고통이 같다고 하는데 80집을 이렇게 기념한 주간 연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10일까지 오늘 그 기념식을 비롯한 시화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한국민협회 제천민협회 제천시지구 한인석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료하시고 나는 전체를 통해 서해라면서 명성적인 문고 손명훈 선생님이십니다. 여주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976년에 가리게 지점은 창간국이에요. 1976년 창간과 관계인데 이번에 80편이 나오기까지 세월의 증거와 책의 풍부 인쇄, 종이 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80집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번 80집의 소개와 80집을 만들면서 느낀 1년에 4번의 편집회의와 6번의 극성작업을 거쳐서 최종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고 해도 책이 나오면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은 꼭 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분들의 넉넉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준회원을 포함한 18편에서는 창립 회원들 중에는 이미 작업하신 분들도 많고 생존에 계신 분들 중에도 병석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문학의 스승이자 선배님이셨던 그분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본받자는 의미로 80집은 창립회원들의 원고를 받아서 특집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창립회원은 아니셨지만 임금수 시인과 초창기의 제천문학 발전에 발전적인 교육을 하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며 오탄강 교수님은 제천의 문학인들에게 무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초대들과 클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회원 주소록에 전화번호는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품위 있는 공인지가 되기 위해서 회원분들께 프로필을 간략하고 보기 좋게 수정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은 내 영혼이 쓴 게 아니라 설계하셨단 말인가. 도무지 시가 안 쓰지는 어느 날 시인으로 나의 작파할까 흥미하고 있는데 제천 동물병원 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제천 동물병원 김선생이 전화를 했다. 사리면 난감하다고요. 그는 암소처럼 묻는다. 사리면 큰 성질이야 나오지. 나는 송아지처럼 묻었다. 그
순간 나는 대웅전 목덕배고 낮잠든 철분이 동자세가 되느냐.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시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쓰시는 김주시 시인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